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서 야근하는 악몽을 꾸는 신영만. 밤에 잠을 설친 신영만은 피곤한 얼굴로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출근길에도 안색이 좋지 않아서 금방 쓰러질 듯 합니다. 피곤이 쌓이니 자꾸만 실수 연발해 상사에게 혼나기까지 하고 반쯤 풀린 눈으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신영만. 퇴근 후 극도로 지친 신영만은 홀로 가게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는데 옆자리에 앉은 의문의 남성은 신영만에게 매우 피곤해 보인다면서 자신을 드림컴퍼니의 직원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곤 무슨 고민이 있냐고 하면서 말을 거는데 요즘 삶이 너무 힘들다며 잘 때만이라도 편해지고 싶다는 신영만. 그러자 남성은 좋은 꿈을 꾸게 해주는 기계를 사용해 보라고 하는데 단 한 가지 주의사항으로 24시간 연속으로 쓰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곤 좋은 꿈 꾸라고 하며 후련히 사라지는 남성. 집에 온 신영만은 베개를 베고 잠에 드는데 다음날 아침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질 않는 신영만. 이상한 베개 때문인가 싶었던 복미선은 남자의 명함을 발견해서 연락하게 되고 복미선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방문하게 된 남성. 걱정하는 복미선에게 이 베개는 원하는 꿈을 꾸게 해주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꿈속이 마음에 드는지 자면서도 웃음을 짓는 신영만. 하지만 남자는 이대로면 위험하다고 하면서 24시간 이내에 신영만을 깨우지 못하면 신영만은 영원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복미선이 억지로 베개를 벗겨내려고 하지만 남자는 말리면서 그랬다간 영원히 꿈속 세계에 갇히게 된다고 하는데 자신의 의지로 현실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죠. 까딱 잘못하면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될 신영만. 하지만 남자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면서 공유기로 신영만의 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신영만을 구하기 위해 꿈속으로 들어가기로 한 짱구 일행. 짱구 일행이 실패하면 짱아는 굶어 죽게 되는 걸까요? 신영만의 꿈속에 들어온 짱구 일행은 어두운 건물 앞에 서게 되고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로 꿈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라고 하는 남자. 복미선은 3층,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층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신영만은 위기에 빠진 여자를 구해주는 멋진 남주인공인데 복미선이 어서 잠을 깨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팔을 잡아보지만 여기가 마음에 든다며 나가지 않고 평생 여기서 살 거라고 하는 신영만. 아래층에선 대기업의 사장으로 성공했다고 하면서 나가길 거부합니다. 짱구가 아빠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소연하면서 소리쳐보지만 귀를 막은 채 여기까지 쫓아와서 복가되지 말라고 절규하면서 지긋지긋하다고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하며 도망가는 신영만. 신영만은 5층, 행복의 층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익숙한 동네의 산부인과 병원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데 분만실에서 출산 중인 복미선과 마주하게 되고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했던 짱구를 만나는 순간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곤 꿈속이란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가족을 데리고 탈출하기로 결심하는데 그 무렵 악당들에게 잡혀있는 짱구네 일행. 신영만은 꿈의 주인공답게 적들을 물리치고 짱구를 구해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짱구 일행은 급히 탈출하게 되고 무사히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된 짱구네 가족. 복미선은 아직 깨지 않은 신영만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데 잠에서 깬 신영만은 울먹이며 가족들을 잊고 있던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며 의욕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는 신영만. 의문의 남성은 그런 신영만을 지켜보다가 홀연히 사라지며 이야기는 끝나는데요. 갑자기 나타나서 위험한 도구를 준 남성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